이 시간은 범띠 1월생부터 12월생의 타고난 사주와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범띠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보통 띠가 굉장히 세다 그러죠. 남자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범띠 1월생들이라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팔자가 세다 그래. 세서 이런 분들은 1월생, 2월생, 4월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학업적으로 나가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내가 남의 밑에 있는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빚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학문 쪽으로 조금 높은 자리로 교육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시면 더 저는 더 많이 잘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 아니면 뭐라 그러죠? 아예 위가 아니면 아예 내리다. 이것도 중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생, 2월생, 4월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만 그래도 내가 조금 노후라든지 이런 게 말년이 조금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달로 이렇게 띠하고 이렇게 달로 보는 게 광범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기준침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띠 3월생, 5월생, 6월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직이 강해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막 직업도 영업을 이제 뭐 판매도 있겠고 내가 뭐 강사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영업직으로 좀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영업직을 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으로 좀 끝까지 밀고 나가면 아주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쪽. 부동산 요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요런 거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월생, 5월생, 6월생 이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보는 눈이 조금 더 강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조금 재미를 보실 수 있는 분들.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이 또 많이 도와줘. 옆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따르고 내가 우두머리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리더십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3월생, 5월생, 6월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시고 직업적으로 보신다면 그런 줄기가 아주 강하고요. 또 영업으로 하시고 또 사람 상대하는 직업도 아주 괜찮습니다. 뭐 사람 상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데 조금 많이 움직여 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7월생, 8월생. 7월생, 8월생. 이런 분들은 이제 경찰관 요런 직업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군인이나 이런 직업을 아주 가지고 계시면 내가 그래도 사주대로 살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 대신 이런 그러니까 7월생 8월생 분들은 금전은 둘째치고 이런 분들은 명예욕이 되게 강해요.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금전은 그렇게 많이 따르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명예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끌고 내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인 이런 직업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린 아이들 이제 뭐 하면 이렇게 7월생 8월생 되는 자녀분을 두시는 분은 그런 쪽으로 아기들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생, 10월생. 그래서 9, 10월생 같은 경우에도 따라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들이야. 사주기 때문에 공부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랏밥의 기운이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뭐 연예인들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연예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연예인 사주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끼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연예인 사주로 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크게 이제 막 터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예인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무당의 기운들이 아주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밥을 먹어줘야 돼. 9월생, 10월생 이런 분들은 나랏밥을 무조건 먹어주는 사람. 그럼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랏밥도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공무원도 있겠지만 또 뭐 행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그쪽으로 계통으로 빠지셔야 되는 분들. 변호사라든지 이 사자 직업 이렇게 해서 조금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 내가 9월 10월 봤지. 11월 12월 이분들은 이제 11월 12월 같은 생들은 자수성가해야 되시는 분들. 자수성가해야 되면 내가 초년에 부모하고 떨어져서 내가 혼자서 타향살이하면서 내가 내 그거를 이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초년에는 고생이 되게 많다. 그래서 시련도 많고 한 번씩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도 있단 말이지.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세 번의 실패가 있어야만 일어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년에는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후반에는 그래도 중년에 좀해서 이제 한 40대 중반에서 50대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금전이라든지 사업적으로 좀 안정적이 된다. 11월 12월생 분들은 사업적으로 해서 내가 조금 일어나시는 분들. 남의 밑에는 잊지는 못한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잊지를 못해서 내가 내 사업을 해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내가 탄탄하게 이제 다듬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외롭겠죠. 아무래도 일에 파묻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범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띠만 해도 사주가 높아요. 높아서 이런 분들은 우두머리를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도 아니면 뭐예요. 높지 않으면 아래라는 거야. 중간이 없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범띠들의 제가 이렇게 1월생이나 이제 11월, 12월생 4월생 아까 초년에 얘기했던 관록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다들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내 사주들을 좀 풀어먹고 간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